결혼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남편이 꼭 출근하기 전에 자고 있는 저한테 와서 이건 정말 치명적인데요. 나의 자존감이 바닥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안녕하세요 지혜지입니다. 제가 올해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 결혼하니까 어때? 였던 것 같아요. 한창 제 또래 친구들도 이제 막 결혼을 많이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나 동생들도 항상 그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니까 결혼하니까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결혼한 지 막 6개월 된 신혼으로서 생각하는 결혼하면 좋은 점 그리고 아마도 있을 결혼하면 안 좋은 점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과 같이 한 집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집안일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어떤 큰 가정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하지 않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뭔가 어른으로서 가구를 사는 일이라든지 이사 하다못해 작은 이제 집안일이라든지 청소, 분리수거 이런 하나하나를 헤쳐나가고 뭔가 조금씩 미션을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제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것이 꽤나 즐거워서 집안일도 꽤나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두 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둘 다 그래도 우리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취미 메이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서 한동안 결혼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매일 밤에 남편이랑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아 했었거든요. 하루를 힐링할 수 있는 혹은 그 외에 어떤 취미생활 이런 거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메이트가 생긴 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남편은 저의 산책, 운동, 여행 메이트인데 집에서 밥 먹고 바람 쐴 겸 산책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걸 남편이랑 할 수 있다는 거 혼자 운동하기엔 조금 심심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처 공원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둘 다 이제 비슷한 골프라는 취미를 공유하기 시작해서 같은 골프 연습장에 끊어서 레슨과 골프 연습을 같이 가는 거 그리고 특히 여행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친구들끼리 다 일정 맞추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여행 스타일이 다르고 물론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디 여행 가고 싶다라는 게 떠오르면 바로 여행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가고 제주도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뉴질랜드도 계획되어 있고 어? 나 뉴욕 가고 싶은데? 해서 그래? 날씨 좋을 때 가자 하고는 이미 내년 뉴욕 여행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속전속결로 여행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저의 커리어적인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커리어 고민, 저의 앞으로의 인생 계획 고민 같은 건 물론 친구나 선배들, 뭐 부모님한테도 털어놓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제가 하는 고민을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부모님 세대는 저희 세대랑 또 너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상황을 완전히 털어놓고 완전히 진심 어린 조언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자존심이 세서 뭔가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 혹은 속상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20대 때 한참 뭔가 취준하거나 그 커리어 고민을 많이 할 때 직접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그 힘듦을 토로하는 것도 이 감정 컨트롤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걸 좀 못해서 그 취준 시기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이런 거는 그 당시 만나던 연인들한테도 완전히 저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의 못난 모습, 커리어적인 장애물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저의 자존심이었나?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자존심을 부릴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나를 온전히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제가 한창 막 이직 인터뷰를 보면서 잘 안 될 때 막 울면서 나의 힘든 점을 막 얘기하고 나의 자존감이 바닥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덤덤하면서 찐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지금도 뭐 항상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또 남편이 제 학교 선배기도 하고 연차로도 조금 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점에서 저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 고민이 있으면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아 근데 하고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트가 조금 더 설레집니다. 이전에 연애할 때도 뭐 매일 보지는 못했고 주말마다 이렇게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 기간이 길수록 평일에 힘들었으니까 주말에 그냥 쉬자 이렇게 돼서 데이트하러 만나서도 넷플릭스 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평일 내내 이제 같이 쉬다 보니까 주말에 어디 여기 좋다는 데 한번 가보자 하고는 데이트 장소를 정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마다 어디 카페 투어를 간다든지 조금 멀리 파주나 남양주 같은 교회로 나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놀러 나갈 때 조금 더 꾸미게 되고 더 설레게 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장기간 연애가 될수록 안 꾸몄었는데 왜 예전에 방송에서 이효리 언니가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면서 너무 설렌다고 화장 열심히 하시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 약간 맨날 보던 사이인데 왜? 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사소한 건데 남편이 저랑 출근 시간이 달라요. 저보다 한 2시간 먼저 일어나서 2시간 먼저 출근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자다가 잠깐 깨게 되는데 남편이 꼭 출근하기 전에 자고 있는 저한테 와서 지혜 나 갈게 하고는 그럼 저도 깨서 같이 뽀옹하고 뽀뽀 한번 하고 나가요. 근데 그게 되게 하루를 스윗하게 시작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요청해서 시작된 저희만의 어떤 습관이기도 한데 전에는 남편이 저를 깨우는 게 오히려 미안하니까 그냥 바로 출근을 했었는데 저는 깼는데 남편이 나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자리에서 없어져 있는 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어요. 나가기 전에 나 깨워도 괜찮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가면 좋겠다. 뭐 제가 요청해서 생긴 저희만의 습관이긴 한데 남편도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본인도 하루를 좀 뿌근하게 시작하는 것 같고 저와의 유대감도 더 형성되는 것 같고 해서 좀 좋은 습관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 꼭 추천하는 습관입니다. 반면 결혼해서 안 좋은 점 이건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 뭐 당연히 각기 다른 두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만나면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아무래도 나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는 좀 어렵다. 일단 집을 합치는 과정에서부터 뭐 전에는 내 방을 온전히 내 공간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집으로 옮기면서 공간을 공유해야 하고 내 공간을 완전히 내 마음대로 쓰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고 거기서부터 오는 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맥시멀리스트고 오빠도 뭔가 사모하는 것들이 많아서 둘 다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막 이따만한 책상에 막 모니터 두고 오빠도 막 모니터를 세 개씩 두고 일하고 보통 신혼부부분들이 침실 하나, 뭐 서재 하나, 드레스룸 하나 이렇게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진짜 오랜 고민과 조금의 다툼 끝에 침실, 제 방, 남편 방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서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한데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이 필요할 때 그렇게 분리를 해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남편은 둘 다 크게 터치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제는 뭐 상대편이 눈치를 주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밤이 늦어지면 아 슬슬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서로 자유로운 편이겠지만 이게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외부 약속이나 친구들과의 막 모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당연히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이 같을 순 없잖아요.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냐? 일주일에 두 번 하냐? 설거지 거리가 생기면 그날 바로 하냐? 아니면 뭐 하루 좀 있다가 하냐? 그런 집안일에 있어서 본인이 규정하는 그 텀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진 이 옷가지를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먼지를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역치도 좀 다를 수 있어서 그거를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미션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서로의 차이를 좀 잘 타협해서 맞춰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단점. 이건 정말 치명적인데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잠버릇이 별로 안 심한데도 불구하고 잠을 깊게 못 자더라고요. 일단 서로의 온도가 너무 달라요. 저는 열이 많고 남편은 추위를 많이 타서 남편은 막 추워서 이 정도 두께의 이불을 덮어야 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더워. 저는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창문을 좀 열고 자야 돼. 근데 남편은 그게 추워. 이런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었어요. 새벽에 저도 깨는 경우가 있고 남편도 깨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잠을 깊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결혼하고서 좀 더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각자의 방법을 잘 찾아서 그 온도가 너무 다를 때는 이불을 두 개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안 좋은 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뭐 결혼하면 당연히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결혼 생활이 너무 좋고 너무 재밌거든요. 남편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계속 연애를 오래 한 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결혼 너무 좋아 결혼하세요 이렇게 좀 결혼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 결혼한 지 풀 1년도 되지 않은 병아리 신혼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점들 보면서 안 맞는 부분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부부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결혼하세요. 안녕.